어제 일어난 목욕탕 감전 사고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이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만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전국 목욕탕 4곳 중 한 곳은 사고가 난 목욕탕처럼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배송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10월 경남 의령군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70대와 60대 남성이 전기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뛰어들었는데 전기 오는 바람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래갖고 쫙 하면서 내가 나왔다니까요. 탕에 폭포수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모터에 연결돼 있던 전선이 끊어진 게 문제였습니다. 목욕탕 감전사, 잊을만하면 벌어집니다. 어제 세종시 목욕탕에서 숨진 여성 3명까지 올해만 6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식을 가속화하는 습기와 오래된 설비 문제를 지적합니다. 배수 펌프나 아니면은 버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이런 것들이 전기를 사용하거든요. 습기가 많아서 노후화된 전기 설비에 대해서 누전될 확률이 높아요. 전국 목욕탕 4곳 중 한 곳은 1994년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감전 사고가 난 세종시 목욕탕도 39년 된 곳입니다. 습기가 많은 곳이니 더 자주 점검하고 빨리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용객들도 탕에 들어가기 전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탕 안에 전기 배선 등 물체가 있는지 살피고 감전된 사람을 돕겠다고 맨손을 뻗어 함께 감전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JTBC 배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